안녕하세요. 나나스퍼이로 꽃보다 다육이, 다육의 숲 꽃보다 다육입니다. 제가 꽁시미언니한테 선물 받은 다육이를 한번 슈퍼클론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이렇게 제가 키우는 참 저도 요만할 때 데리고 왔는데 얘네들이 겨울에 성장을 했어요. 이게 창이 키우기 좋은 게 뭐냐면 까탈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무난하고 겨울에도 무난하기 때문에 키우기가 쉬워요. 근데 대부분 동형 다육들이 좀 이렇게 까탈이 많아갖고 여름에 훅 가는 애들이 좀 많고 하형 다육이는 대체로 키우기가 쉬워요. 얘네들은. 그래서 원래 하형 다육이도 여름에 온도가 35도인가 이렇게 넘어가면 휴면에 들어간다고 해요. 34도인지 35도인지. 그러니까 너무 춥거나 더우면 휴면에 들어가는 거죠. 다육이들이. 이렇게 꽁심이 언니가 자꾸 꽁심이 언니래. 꽁심이 다육님이 제가 주신 저에게 주신 립톱스 상당히 귀엽죠. 화분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제가 만든 영상에 제가 차흙 만들기 화분에 얘네들 이미지 프사로 올라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처음 제가 이제 막 유튜브 다육이 올리기 시작할 때 올렸던 아이인데 이렇게 차흙 화분도 저는 딸랑 이쑤시개 하나하고 찰흙하고 물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만 만들어요. 다른 기구는 안 써요, 제가. 찰흙하고 이쑤시개. 딱 스틱. 요걸로 두 개로 만드는 거죠. 요번에는 다리를 요렇게 붙여봤어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걸 절대 집에서 굽지 마시고 10kg를 만드시면 공방에 갖다 주시면 굽는데 3, 4만 원 정도 하는데 유독가스가 나와요. 굽다 보면 가뜩이나 미세먼지 안 좋은데 창문도 못 열었는데 얘네 굽다가 막 유독가스 나오는데 같이 있으면 제가 그날 머리 뒤통수가 좀 많이 땡겼어요. 5시간 굽는데 이상하게 머리 뒷골이 땡기는 게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절대 집에서 굽지 마시고 한 10kg를 찰흙을 사다가 만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0kg 사다가 만드시고 공방에 갖다 주셔서 어차피 집에서 구워도 연료비가 들어요. 차라리 3, 4만 원 정도 주고 잘하면 3만 원 정도 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갖다 주시고 구워달라 그러면 그렇게 구워주시는 거 초벌하는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랑 사는 거랑 이렇게 따져보면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요렇게 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막 10만 원을 넘어가기도 하고 7, 8만 원, 7만 원 요런 식으로 디자인된 애들은 7만 원 정도 해요. 화분 하나에. 그리고 좀 이제 예쁘게 색칠돼 있고 뭐 그런 애들은 십몇만 원이 넘죠. 그런 거 따져보면 뭐 하나 가격으로 10kg를 여러 개 만들어 갖다 줘서 3만 원에 굽고 그럴 바에는 저는 그냥 한 그러니까 저렴하게 한 다육이 화분을 10개 그냥 10,000원짜리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원하는 취향에 맞게 만들어서 쓸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꽁시미 언니가 준 다육이를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슈퍼클론 립토스 되게 깜찍하죠? 이것도 제가 만든 화분이고 세트로 만든 화분. 제가 유튜브 처음 이제 다육이 올리면서 올렸던 동영상에 프사로 이미지 그 차흙 만드는 그 올라왔던 애들인데 저는 빨간색이 마음에 드는데 저희 딸은 파란색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꽁시면이 감사합니다. 뿅뿅뿅. I love you. 제가 꽁시미 다육이님인데 자꾸 꽁시미 제가 분갈이 하려니까 흙이 다 떨어져갖고 제가 화분을 이렇게 엎질렀던 애 뽑혀갖고 전자레인지에 한 2분 정도 돌렸어요. 2분, 2분, 4분 돌렸구나. 이렇게 해서 저는 재활용해서 흙을 많이 써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던 애가 낙상이 돼갖고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한 7대 3된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7대 3 섞은 배양토랑 마사토랑 굵은 거랑 같이 섞어서 해주면 오히려 이게 물마름에 빨라요. 얇은 마사랑 굵은 마사랑 이렇게 좀 섞어갖고 믹스해서 해주시면
이렇게 스퍼클러는 잎 테두리가 검게 물들어서 참 매력적이에요. 제가 키워보니까 이렇게 다육이를 한참 키우고 나서 나중에 스퍼클러는 들였는데 설거지할 때 앞에다 두고 해가 질때 약간 이렇게 다육이 잎에 반투명 이렇게 투명광이 비쳐갖고 색깔을 이렇게 보면 너무 매력적이라서 스퍼클론에 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스퍼클론은 꽤 좋아하죠. 창종류 물이 빠져서 좀 문제인데 좀 햇볕에 달달 구워서 지금 얘네들이 성장기이기 때문에 물을 다육이한테 영양제 물을 희석을 해갖고 만들어 주시면 성장하는데 도움이 돼서 좋답니다. 얘도 분갈이 하기 전에 제가 3일 전에 물을 줬어요, 사실. 이렇게 주고 얇은 마사로 마감을 일단 스퍼클론 창 이렇게 레드 에보니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레드 에보니도 이렇게 저희 집에 이제 다육들이 동양이다 보니까 많이 물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엔 다육이를 못 모르고 들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이제 들이게 되냐면 물이 많이 드는 애들 원래 자체가 이렇게 뭐 레드 자가 드러나는 빨간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나중에 찾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꽁심이 다육님이 주신 슈퍼클론을 한번 분갈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깔고 해도 흙이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다육이 키우다 보면 이동을 저는 많이 시키는데 이동하다가 흙이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바구니 선반을 몽땅 뒤집어갖고 흙바다가 막 이렇게 진짜 하루에 한번꼭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완성해 봤습니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얘네들이 햇볕에 물들고 성장, 뭐, 큰 것도 예쁘지만 작은 애들도 물들이 예쁘면 상당히 예뻐요. 일반 다육보다 이렇게 잎 테두리 손톱 끝이 검게 물드는 아이예요, 얘네들은. 지금 요 앞에 있는 애는 좀 검붉게 물들었죠? 이게 상당히 귀엽고 눈호강을 할수 있는 왜, 우리가 이제 여의도의 여름에 불꽃축제 보는 것처럼 진짜 이게 노을에 이렇게 해가 질때 석양에 이렇게 보면 불꽃축제 보는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갖고 물든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다육이는 물이 들어야 좀 예쁘고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한 번에 물든 다육들이 참 예쁘죠. 물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만든 화분도 꼼꼼하게 바니쉬를 칠하고 전체 저는 페인트를 한번 칠하고 그 다음에 꽃을 색칠하고 또 바탕을 칠한 다음에 꽃을 색칠하고 마지막에 바니쉬를 칠해요. 그리고 꽃을 붙인 데는 바니쉬를 더 꼼꼼하게 세세하게 진짜 이렇게 잘틈 없이 바르셔야 비를 맞춰도 물이 새지 않답니다. 근데 이렇게 꽃 붙인 데를 허술하게 바르잖아요. 그럼 물이 새요. 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꽃을 붙이거나 붙인 화분은 꼭 바니쉬를 꼼꼼하게 덧발라 여러 번 한번 발라주세요. 그러면 비를 맞아도 물이 새지 않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슈퍼클론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행복한 불타는 불금 되세요. 안녕. I love you. 뿅뿅뿅.